분들이 지금 가랑가지를 키우고 있는 장소가 아파트예요, 빌라예요, 뭐 빌라 같은데 맨션이에요? 상가 건물에 있는 맨션. 네.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죠?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겠는데요. 산적할 수가 없는 구조는 거죠. 저 위치도 심각한데. 강훈 여사님께서 말씀이 없어서 많이 불안하네요. 다들 살아 돌아갑시다. 가죠, 서울로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?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보고는 가야죠, 형님. 네? 보고는 가야죠. 보고는 가는데 이게 뭐 일단 뭐 저희가 만나가지고 네. 상담만 좀 해볼게요. 뭐 그 특별히 할 게 없어. 오늘은 토크 위주로. 토크 위주로 그냥. 좀, 네. 상담하고 그 뭐 저 왜 키우는가 물어보고. 네.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내가 저 딱 제압할게요. 어? 정말요?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제압 못하겠어. 벨 말고 칸? 아니 보호자. 아니 보호자. 아 보호자를 제압. 아 보호자를 제압하시겠다고요? 보호자 제압할게요. 보호자나 제압합시다. 가서 보호자들 네, 제압하고. 보호자들 제압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예예. 이 같은데? 네. 앉아. 네, 잠시만요. 안 들어가. 잘 봤습니다. 우리 저 칸과 벨은 어디 있어요? 안녕하세요. 베리는, 안녕하세요. 베리는 지금 여기 있고요. 아 벨은 여기 있네. 벨은 네. 착하던데 아직까지. 네. 벨은 이필요? 베리는 아직은 그렇게 막 하진 않는데 약간 좀 강아지들한테 짚거나 하고 조금 네. 사람들한테. 네. 아 사람한테는 아직 경계만 조금. 그죠. 네. 안녕. 베라 사람 좋아해 벨은. 네. 베라. 우리 저 그 칸은? 칸이는 지금 저기 안에 캔넬 안에 넣어놨어요. 아, 넣어놨어요? 네. 씌워진 곳에 네, 칸이 있는 거예요? 네네네. 이리 와, 이리 와. 벨. 벨은 뭐 착한데 보니까. 네. 벨 이리 와. 제가 잡고 싶어. 벨아 이리 와. 제가 잡고 싶어. 벨아 이리 와. 네. 좀 앉으셔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. 네. 아, 네. 최고 문제가 지금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, 네. 칸이가 갖고 있는 거. 주인한테는 굉장히 저 충성심을 발휘해도 네. 타인한테는 너무 경계심이 심하니까 네, 네. 그게 이제 제 애로사항이겠죠, 그죠? 네. 벨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? 베리가 이제 문제는 네, 많이 따라하는. 슬슬 따라하고 있다. 네. 제가 칸이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클수록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저기는 지금 저 들어가 있는 거죠? 네, 칸이요. 칸이 이제 입막이 했습니까? 네, 입막이 돼 있어요. 한번 끝내보시죠, 한번 보죠. 한번 끝내보시죠, 한번 보죠. 입막 했으니까. 줄은요?
목줄도 지금 다 차 있는 예, 상태라서. 예, 예.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. 얘한테는 뭐 특별하게 구울 안 하네. 얘는 약간 좀 기승전결이 없어요. 갑자기 냄새 맡는 척. 아, 예고 없이. 예고 없이. 네, 그런 게 좀 있어서. 지금 좀 상황을 예?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밤새인 것 같아요. 아, 얘 지금 헷갈리는구나. 이게 뭐지? 어, 저 사람들은 뭐고? 베리를 봤을 때랑은 또 좀 예. 다르네요. 아유. 아. 이 뜻. 친한 사람 누구 있어요? 친한 사람이요? 다른 외부인들 중에서. 아, 그 전에 만났던 그 산책하다 만났던 사람 있는데 호두라고 그 도베르만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은 좀 친해요. 네. 그 개랑도 같이 잘 어, 예, 그 강아지. 산책하다. 어, 예, 그 강아지. 그러면 산책할 때도 약간 이 정도의 경계가 있나요? 외부인을 보면. 걸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앉아서 쉬거나 예, 예. 그때 좀 경계 많이 해요. 그러니까. 사람 오면은 기다렸다가 지나가시면 가고. 이게 남자보호자님이 잘 이렇게 제압을 잘.